100여 종이 넘는 식물과 60여 종이 살아가는 생태계의 보고, 갯벌. 그 속에서 우리 사람 역시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밀려 들어오고 쓸려 나가며 오늘도 겹겹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는 갯벌의 모습을 화성 씨가 하늘 위에서 기록해 봅니다. 바닷길을 따라 일직선으로 쭉 뻗은 화성 방조제가 보입니다. 지난 91년 시작된 화성 방조제 공사는 10년을 훌쩍 넘겨 2003년에 완공되었는데요. 궁평리와 매양리 사이의 바다를 막아 만든 화성 방조제 곁에는 화성시 매양리 갯벌과 화홍지구 간척지, 화성호 일대를 포함하고 있는 화성습지가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는 화성 방조제. 사람들은 화성 방조제를 따라 걸으면서 습지와 바다의 모습을 조망하고 더 나아가 습지의 생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요. 화성시는 매양리 갯벌과 화성 습지의 자연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람사르 습지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척박해 보이는 이 습지는 수달, 삭, 수원 청개구리와 200여 종이 넘는 조류들의 안락한 터전. 특히 과거 미군 부대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며 죽음의 섬으로 불리던 매향리의 농섬에는 다시 철새들이 돌아오면서 다시 생명의 섬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 개발과 성장만을 중시하던 대표적인 산업도시였던 화성시는 습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던 갯벌은 어쩌면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땅일지도 모릅니다. 화성시의 갯벌에 해피엔딩이 찾아오길 기대합니다.